예, 사실 아까도 언뜻 잠깐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네. 별로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만 보면 그냥 현역 군인이 출연을 한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뭔가 휴가 나왔다가 네. 복귀해서 훈련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응. 사실 저희가 촬영한 곳은 이제 그냥 어떤 산속이지만 실제 이게 비무장지대라고 한다면 예. 작전 지역이라고 한다면 정말 실제로 그 작전 지역에 투입돼서 작전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정말 목숨을 걸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응. 한순간 좀 긴장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혀 어색함이 없었던 현장이었다. 네. 좋습니다. 예. 다시 가도 될 만큼 재밌었던 현장이었다. 예? 자, 오종혁 씨의 이야기에 여러분들 점수를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넬에 적어주시고요.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가겠습니다. 계산이 좀 쉽게 100점 만점. 오종혁, 마치 실제 입대한 듯 어색함이 없었다. 자, 오종혁 씨의 이야기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런지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종혁 씨를 제외한 분들이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점수를 공개해 주시죠. 자, 이지아 씨도 지금 적고 계십니다. 아, 김민주 씨 3점 주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3점. 자, 노지아 씨 30점. 그리고 김동영 씨 5점. 자, 유한 씨. 감독님 70점. 유한 씨몇점 적어주실까요? 만점이 뭐예요? 100점, 100점. 100점 만점에. 자, 지금 굉장히 점수가 박합니다. 예. 어떤 우승과 감동을 잡는데 실패를 했나요? 네. 자, 몇점 적어주실까요? 10점. 아, 10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이지아 씨는 50점입니다. 예. 제일 적은 점수 적어주신 우리 김민주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 팀원들 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재밌었고, 예, 분위기 네, 메이커죠, 실제로. 모든 에피소드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정도였는데,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재미없을 줄은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정혁 씨의 점수 여러분들 좀 저희 진행 요원분들이 합계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마이크 잡으실 분 어디 계십니까? 굳이 재밌는 얘기가 아니어도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죠. 기억나는 에피소드 없으세요? 이지아 씨가 뭐 실신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우리 커트 촬영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노출에 좀 많이 몰려가지고 스퍼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제 바로 앞에서 지아 씨가 확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게 데자뷰가 되는 게,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소양강 침투훈련을 하다가 행군하는 과정에서 바로 앞에 후임이 확 쓰러진 상황과 거의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이게 우리가 한 커트를 못 찍으면은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이게 타이탄 일정 속에서 압박이 상당했는데, 그러니까 지아 씨가 우리 다 내일 찍자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지아 씨가 잠깐만 시간만 달라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힘들어했거든요. 뭐 탈진 상태가 돼서. 그래서 막바지 스퍼트를 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역시 뭐 메인 롤로서 되게 좀 감동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저는 이렇게 파리에서 영화 작업하면서 한국에 처음으로 어떻게 장편 상업 영화를 했는데, 가장 제 감동스러웠던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타이탄 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장도 지원 나오고 의상도 지원 나와서 제가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고 못 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군 촬영하는 날 저쪽 대각선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군복 바지 입고 K1, K2, K5 소총들을 이렇게 막 정비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안면의장까지 하고, 야, 저 친구 대단하다.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원 나와서 저렇게 자기를 참 열심히 할수 있지? 어깨 등짝에서 막 아우라가 생겨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녁에 우리 PD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번에 현장 지원 나온 소품팀 대단한 친구 하나 있던데. 그랬더니 이 PD가 피지피지 웃으면서, 감독님, 그 친구 내일 아마 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데? 그랬더니, 아, 그리고 민주 씨였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현장에서 거의 뭐 상주하다시피 했었던 것 같고, 모든 또 총기 또 전가다 보니까 배우들이 어려웠던 부분들 잘 챙겨줬던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울컥했다.
진짜 울컥 해가지고 눈물이 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감독님 아무리 파리에 오래 계셨어도 김민주 씨를 몰라보셨을 수가.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 보통 이제 그런 정들이나 이런 어쨌거나 주연 배우인데 그런 일하기가 거의 쉽지 않은데 설마 설마 하셨구나. 그렇죠. 모든 예, 예. 부분들을 챙기고 저 친구 스텝이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주연 배우였어요. 예.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화 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잔상으로 남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 두 주연 남녀 배우를 극찬을 감독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감독님이 전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감독님의 이야기 점수 여러분들 내부원 토크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 주연 배우 두 분의 점수가 궁금한데요. 자 감독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점수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를 공개합니다. 이지아 씨 100점. 예, 김민주 씨, 70점, 70점, 도지아 씨 95점, 김동영 씨 90점, 오종혁 씨 지금 감독님 20점, 박유현 씨 100점. 자, 오종혁 씨 20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 20점 어떤 이유에서죠? 아 너무 지루했나요? 아니요, 전 예. 평균치를 계산했는데 네. 저 때랑은 상황이 좀 사뭇 다르네요. 아 갑자기 본인 점수보다 많은 점수가 나와서 좀 당황하셨군요. 저 때는 막 0.3점, 예. 5점 그러더니 이게 예 이지아 씨 100점. 우리 감독님께서 해주신 극찬에 화답하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화답하는 의미에서 예. 100점. 네. 그렇습니다. 진짜 감독님 말씀대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다들 고생하셨지만 제가 예.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제 마음과는 다르게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들을 따라간다는 게 아무래도 그 속에서 예예 예. 김민주 씨 이제 70점. 네 원래 90점을 적었는데 예.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서 네 좀 약간 깎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감독님 말씀대로 진짜로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역할을 좀 맡으셨나 봐요. 아니요 그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좀 초반에 영화 촬영할 때 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나 네. 이런 것들은 누가 그게 조금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손 걷어붙이고 다 일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후배님들이 또 예, 한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스태프들이 또 네, 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각고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네 모든 배우들이 다 또 열심히 임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배우분의 또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아무래도 고생스러운 현장이다 보니까 정말 별일이 다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화장실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분 안 계세요 혹시? 뭐 남자 배우분들이야 뭐 화장실은 뭐 너무 금방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쉽게 그냥 어디가 다 화장실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지아 씨 어떠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예. 이거 아마 인터뷰 때 많이 질문 받으실걸요? 네, 저희도 진짜 궁금합니다. 남자분들은 화장실 어디로 가셨어요? 그냥 풀숲. 풀숲으로 사방이 다 화장실인 거죠 사실 남자분들은. 저는 예. 근데 저희 촬영하는 데에서 네. 좀 걸어 나가면 화장실이 있었어요. 물론 뭐 아주 좋은 곳은 아니지만 네. 거기까지 왔다 갔다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물 많이 물 안 마시다가 그래서 쓰러졌나 봐요. 저 아 실신의 이유는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귀찮아서 미리 안 마셨다. 예. 최대한 화장실을 안 가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하긴 네. 여배우고 또 현장에서 이제 뭐 홀로 계시다 보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불편하셨겠군요. 네. 멀리까지 갔다 와야 되고 하는데 또 오래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하니까 예, 예. 좀 이렇게 좀 물을 많이 안 마시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이지아 씨 이야기 바로 점수 매겨보죠. 예, 화장실이 귀찮아서 화장실이 너무 멀다 보니까 물을 많이 안 마셨다. 그래서 이제 실신한 것 같다. 자 이지아 씨의 이야기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여배우 배려 차원의 어떤 점수도 여러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점을 주실까요? 궁금한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김민주 씨 100점 나왔고요. 도지아 씨 100점 그리고 김동영 씨 50점인가요? 50점 그리고 오정혁 씨 35점 그리고 박유환 씨 95점 감독님 75점. 예, 우리 김동혁 씨 몇 점 다시 예 50점 어떤 이유에서죠? 그냥 재미가 없어서.
됐습니다. 아니, 남자 배우분들이 이제 몰랐던 얘기라서 재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정혁 씨도 좀 점수를 박하게 주셨어요. 35점. 예, 저는 계속 평균치를 내고 있는 거라. 아, 그래요? 네. 예. 그나마 그 여배우 주인공 예. 그 붙여서 네. 예. 아, 플러스 점수 붙여서. 네, 그래서 예, 좀 예. 과하게 줬습니다. 좋습니다. 비교적 많이 주신 거군요. 아, 아무튼 이지아 씨 에피소드 굉장히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박유현 씨도 한 말씀해 주시죠. 목 많이 쉬셨다고요. 막 땀띠 나고 막. 예. 아, 예. 그 이제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땀띠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예. 근데 또 아까 그 화장실 얘긴데 아, 네. 저는 이 군복을 처음 입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좀 화장실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땀을 하도 흘려서 저는 12시간 이상으로 화장실이 아예 네,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땀으로 배출되셨구나. 그런 거 같아요.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목이 많이 쉬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제 구하사가 아, 이것도 스포가 될 수 있나요? 저 생각 중이에요. 구하사가 이제 예. 뭐 그런 예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런 예, 예. 예 소리 지르는 신이 있었는데 그걸 네. 계속 하다가 목이 쉬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박유환 씨 점수는 차후에 나중에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도지현 씨, 도지현 씨는 또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어요? 아까 뭐 해시태그에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해시태그보다 네. 여기 옆에 계신 민준 형님한테 되게 감사한 얘기를 이제 들어서 좋아요. 전해드리고 얘기하고 싶은데 예. 저희가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총을 쓰거나 액션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덥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힘들고 다들 지치는데 이제 형님은 촬영이 끝나셨는데도 옷을 갈아입고 오셔서 보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저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랑 형님이랑 이제 둘이 액션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 중에 제가 이제 형님이 저를 이제 뒤로 업어치기를 하는데 예. 분명히 카메라 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땅에 부딪히면서 NG가 나면 안 되는데 제가 붙이고 나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카메라 들고 형님 대사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NG가 나서 다시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래요. 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현장에선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힘든 부분도 네.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만큼 또 재밌었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도지아 씨 점수도 잠시 후에 또 따로 대기실에서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김동영 씨도 한 말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억나? 뭐 그냥 김동영 씨는 그냥 눕는 족족 주무셨다면서요 현장에서. 아, 네, 너무 덥고 예. 무전기도 너무 무겁고 그냥 앉아있으면 이제 무전기가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그냥 뭐 갈대숲 이런 데 있으면 사람들 안 보이니까 네. 그냥 엎드려 누워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정혁이 형이 뭐 덤인 줄 알았다고 진짜 실제로 제가 그냥 누워있었는데 그냥 그냥 미동도 없이 그냥 계속 이러고 누워있었거든요. 예. 근데 덤인 줄 알았다고 와서 그냥 툭 치더라고요. 덤이 아시죠? 덤이 이제 사람 예예 인형이에요. 예, 사람 모양의 보통 예. 시체나 이런 거를 네. 대역으로 쓰는 인형인데 네. 실제로 현장에 몇 개가 있어가지고 현장에 한 네 구 정도가 있었어요. 예예 예. 근데 덤이 하나가 저기 있어야 될 시체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덤이 여기 있냐 그랬는데 거기를 동영상 저예요. 근데 촬영 내내 컷 하면은 바닥에 더미처럼 드러누고 있고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그 통신 장비가 너무 무거웠고 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 별명이 더미였습니다. 그래요, 더미. 예, 김민주 씨도 혹시 또 오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기억나는 일화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모기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벌레 공포증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재 씨가? 네네. 심지어는 이제 저희 대사하는데 그 입에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서 자지러 지치더라고요. 이재 씨께서? 네네. 예. 그리고 나중에 후반에 이제 중요한 신을 촬영하는데 바닥에 지렁이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렁이 뭐 지네 뭐 여타의 그런 벌레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맨바닥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예, 그 중요한 씬을 벌레 때문에 굉장히 긴장할까봐 예, 지금 예, 사과드립니다. 예, 엉덩이 밑에도 지렁이 수 마리가 예. 사망했던 걸 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몰래 이렇게 치우다가 예. 파면 팔수록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말 안 하면 모르겠지. 네. 진짜 모르고 앉아 있더라고요. 예. 거의 뭐 진짜 정글의 법칙 수준으로 예. 아셨어요 이지아 씨? 그렇게까지 많았던 몰랐어요. 저 그때 몰랐어요. 예. 제가 너무 이제 무서워하니까 아무도 이제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처음엔 그거 놀리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점점 이제 역할을 그 심각해지고 하니까 네. 그래서 몰입도가 깨질까 봐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예예. 예, 아, 몰랐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오히려 더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오히려 더. 예. 자,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점수를 더 이상 채점하기 힘들 것 같고. 그간 지금 몇 팀의 이제 몇 분의 점수를 확인한 결과 배우분들 중에 최고점을 받으신 분을 내부만 반.